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 저런 사주입니다. 아, 이제는 또 앰뷸런스 울릴까 봐 그거부터 겁이 좀 납니다. 나한테. 괜찮겠죠?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한 금요일, 토요일쯤부터 올라가는 영상부터는 칠판이 좀 커질 거예요. 실은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라이브 강의를 하게 되어 가지고 그 세팅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 강의다 보니까 제 얼굴도 함께 나오고, 그리고 칠판도 조금 더 크게. 근데 이제 유튜브로 올릴 때는 제 얼굴은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라이브 강의 때에는 소통을 하면서 네,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제 각설하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강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름도 좀 괴랄합니다. 뭔가 이제 센 느낌도 있고요. 이제 북두칠성의 기운이다. 북두칠성.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는 기운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참고로 저희 형님 이름이 기훈입니다. 네, 자꾸 기운이라고 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요. 죄송합니다. 괴강살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임진, 무술, 무술, 그리고 경진, 경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임진하고 무술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거 괴강살 맞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임진하고 무술은 그렇게 크게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임상을 해봤을 때, 경진, 경술 분들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무술하고 임진 분들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괴강의 특징, 우두머리. 우두머리, 그리고 뭔가 대단히 좀 과단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어느 정도 차이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도 사실 경진하고 경술이 조금 더 이제 괴강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진하고 경술이 왜 그런지, 그리고 제가 임진하고 무술은 왜 조금 덜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이 천간을 정말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갑을에서 태어나고, 병정에서 이제 발산하고, 무기에서 중화작용을 거쳐서, 경신에서 수렴하고, 정리를 하죠. 그리고, 임계로 다시 수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경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중에서 경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숙살지기라 그러죠. 숙살지기.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저도 이제 사전 찾아본 지는 좀 오래됐는데, 그, 여름의 기운을 쳐내고, 가을을 불러오는 기운입니다. 괜히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겠죠. 왜겠습니까? 여름의 기운이라면 양의 기운이고, 곧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이 생명의 기운을 쳐내고 죽음으로 인도하는데, 당연히 대단히 과감하고 어떤 결단력 있는 그런 기운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경신금, 그 중에서도 경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술토와 진토는 그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술토는 아시다시피 인, 오, 술, 화국을 마무리하죠. 양을 마무리. 양 마무리.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 자, 진. 그래서 음을 마무리하는 기운입니다. 물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하고 와, 또 앰뷸런스. 와, 씨. 네. 목하고 금의 기운이 약하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다면은 양과 음의 기운이겠죠. 여러 가지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목은 봄이요, 금은 가을이죠. 여러분들 어떤 기온상의 차이를 크게 못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의 기온상의 차이는 많이 느끼시죠, 여러분들? 네, 이것만 봐도 단편적으로 알수 있겠죠. 한 가지 더 볼까요? 지구도요, 지구도요. 북쪽, 네, 북쪽, 남쪽.
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대단히 추워지죠. 대단히 추워집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대단히 더워지죠. 대단히 뜨거워집니다. 자, 그리고 또 완전한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또 추워지죠. 그래서 이제 양이 곧 음이고, 음이 곧 양이다. 양생음사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하지만 동쪽과 서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크게 차이 나고,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셔도 양과 음이 얼마나 그 대표성을 띠고 있으며, 얼마나 강력한 기운인지는 잘 아실 거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속살지기, 모든 쳐내겠다라는 기운이 양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기운과 함께 있습니다. 딱 봐도 대단히 강력하겠죠? 자, 또 하나. 모든 거를 쳐내는 이 기운이 음을 마무리 짓겠다 하는 기운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괴강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술 같은 경우도 무토는 대단히 뜨거운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화기를 마무리하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유사성이 드러날 것이고, 임진 같은 경우도 내가 수의 제왕인데, 밑에 수를 마무리 짓겠다 하는 기운이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어떤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쓸 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토가 아니라 병화가 차라리 화가 실제로 있고 술토가 있으면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백호살이 되죠. 네. 그런데 뭔가를 쳐내는 속살지기의 기운과 속살지기, 그리고 음과 양을 마무리 짓는 이 기운이 서로 어울려서 강력한 힘을 발산하는 것이 바로 괴강살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유, 지금 왜 앰뷸런스는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아, 참 다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근데 참, 네, 제가 이게 앰뷸런스 소리 난다고 막 짜증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편찮으시고 아프시고 또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다라는 건데, 제가 막연히 짜증만 낸다라는 거는 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앰뷸런스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가 마무리예요. 마무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경술, 경진, 괴강, 그리고 대단히 강한 기운이다. 그래서 경술일주, 경진일주 분들은 내가 우두머리가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쭉쭉쭉 밀고 나가십시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